자부해요. 진짜 이제 반팔을 살 계절이잖아요. 안에 입는 기본 티셔츠들 뭐 입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가지고 제가 셔츠도 좋아하고 자켓도 좋아하다 보니까 안에 이런 이너 티셔츠를 무조건 입어주거든요. 완전 무난한 데일리템이지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이너 티셔츠니까 오늘은 제가 반팔티랑 나시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런 반팔티가 엄청 흔할 것 같은데 또 막상 살라면은 마음에 들거나 핏이 좋은 애들을 구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핏을 중요시하는 이 핏자부가 오늘 이너 티셔츠 제대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미나게 봐주세요. 이벤트도 있어요. 첫 번째 소개한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기본 반팔 티셔츠거든요. 그냥 딱 레귤러한 핏의 반팔 티인데 핏이 예뻐가지고 저는 이제 깔별로 갖고 있는 티셔츠예요. 넥 부분이 너무 크지 않고 딱 적당하게 되어 있는 사이즈고 어깨 라인이 옆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정핏이에요. 그리고 소매 부분은 여기까지 살짝 이렇게 퍼지거든요. 이게 팔뚝살 날씬하게 보인다니까. 우리가 팔뚝살이 있어서 여기 덮어주는 옷들을 입는 게 마음은 편한데 이런 레귤러한 티셔츠를 입을 때는 여기까지 반팔티가 오잖아요. 그럼 이 상해죠. 더 부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적당하게 떨어지는 선이 되게 중요한데 아주 적당해요. 전체적으로 핏감이 이렇거든요. 완전 데일리템으로 제가 입는 거다 보니까 이 위에다가 셔츠 입거나 아니면은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 안에 받쳐 입는 이너 티로도 아주 아주 적절한 티셔츠예요. 사이즈가 저한테 엄청 크진 않거든요. 566 분들 다 입으실 수 있는데 팔뚝이 좀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좀 타이트할 순 있어요. 근데 우린 이너 티셔츠잖아요. 팔뚝 상관없지 자켓 입어주면 되니까. 전 여름에도 셔츠 같은 거 롤업해서 입는 걸 너무 좋아해서 또 30, 40대 직장인 언니들은 셔츠 느낌 너무 좋아하잖아요. 루즈핏 셔츠에다가 딱 데님 입거나 좀 세련돼 보이는 느낌? 이너티가 좀 크거나 헐렁하면 되게 퉁퉁해 보일 수가 있어요. 탈자? 핏되는 제품을 입어주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저도 지금 팔뚝이 좀 있는 편인데 나쁘지 않죠. 이 정도는 입어줘도 괜찮다. 화이트 컬러는 사실 기본이고 검정색 티셔츠만 입어줘도 좀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좀 시크하게 입고 싶을 때 검정 티에다가 뭐 청바지, 힐 같은 거 딱 신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딱 써주면은 도도해. 단발이나 커트머리인 분들은 특히나 이 넥라인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제 가려줄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선이 얇아 보이고 예뻐 보여야지만 전체적으로 다 날씬해 보이거든요. 얘는 입었을 때 봐봐요. 핏이 내 몸보다 좀 날씬해 보이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느낌? 팔뚝살은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흔들어 제끼고 계속 있는데도 잘 안 빠져요. 펭귄을 계속 해야 되나 봐. 아이유가 이걸로 뺐다던데. 적당한 두께감에 적당한 스판기가 있기 때문에 착용하기는 편하지만 뭐 너무 이게 허벌허벌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 딱 떨어지는 핏에서는 이게 지금 베스트인 것 같고 어떡해. 자랑이들도 입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이벤트를 준비했죠.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가장 인기 많은 컬러가 블랙이랑 화이트랑 그다음에 요 크림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자랑이들한테 요 세 가지를 다 쏠려고. 기본 티 이건 나 좀 입어봐야 돼.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총 10분께 몇 명? 10명. 손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올려면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쁘게 입으셨으면 좋겠네요. 요런 느낌? 뚠뚠. 이 제품은 후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내가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 보셔서 후기를 쫙 읽어보면 옷 살 때는 뭘 봐야 한다? 후기 아니면 자부가 입은 걸 보셔도 되고 바로바로 댓글 신청해주세요. 두 번째 제품은 빨강 흰다시요. 빨강에 꽂힌 자부잖아요. 이너 컬러들은 흰색, 검정, 베이지 이런 제품들 위주로 있긴 한데 올여름에는 확실히 좀 확 튀는 그런 컬러감을 같이 매치해 너무 시원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요런 끈 나시인데 이거를 아마 김나영 언니가 입었었나? 인스타에서 봤는데 너무 컬러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 질렀지. 나도 손민수 좋아하니까. 이 제품은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고 기장도 짧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바지 위로 떨어지는 기장이어가지고 바지 위에 편하게 딱 올려놓고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저처럼 그냥 흰색 셔츠만 걸쳐줘도 컬러는 확 튀면서 근데 또 너무 과하진 않아. 무난한 그런 스타일 어때요?
괜찮죠? 너무 여름 스타일이지 않아요? 루즈한 그냥 셔츠 딱 걸쳐줄 때 심심하니까 안에라도 그냥 팍 이렇게 강렬하게 주는 거지. 생각보다 좀 딱 붙긴 했는데 저도 입을 수 있으니까 5566 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넥 부분이 이렇게 과하지 않지만 좀 시원하게 파져있는 느낌이고 여기 끈이 이렇게 얇게 떨어지거든요. 바닷가 같은데 한여름에 이런 거 하나 입고 짧은 팬츠 같은 거 입어줘도 너무너무 시원할 것 같고 청바지랑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느낌 있어. 진짜 약간 놀러 갈 때도 이런 컬러들 가지고 가면 너무 예쁘겠지. 더운 나라로 여행 가면 내 팔뚝이 어떻든 뭔 상관이에요. 그런 데서는 다 오픈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핫팬츠 하나 딱 입고 젊은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선글라스 다 껴주고 우리 30, 40대 언니들 컬러 무서워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사서 입을 수 있을까? 이것만 입으려면 저도 좀 두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셔츠랑 딱 매치하면은 너무 괜찮잖아요. 안에가 딱 붙게 입어줘야 이런 루즈핏 셔츠를 입었을 때도 뭔가 펑퍼질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 완전 포인트. 여기 이제 짧은 목걸이 같은 거 하나 해줘도 너무 예쁘고 저처럼 그냥 큰 링귀걸이 하나 해줘도 포인트가 되니까 짠짠짠 이런 느낌? 이거는 도전해봐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 제품?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화이트 기본 골진 아신데 얘는 요 넥이 좀 깊게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가슴골이 보일 수 있어서 약간 저는 이렇게 올려서 입었고 여기도 이렇게 끈이 좀 얇아지는 이렇게 된 제품이고 가장 많이 입는 컬러가 또 화이트일 것 같아가지고 신축성도 좋고 입었을 때 좀 핏도 예쁜 애를 찾은 거거든요. 길이감도 그냥 적당하게 살짝 길게 있어서 바지 안에 넣어도 되고 그냥 빼도 되고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고 이건 확실히 좀 넥이 넓고 좀 더 스판이 잘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더 있어요. 566분들 전부 다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좀 손이 많이 가는 나시는 이런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여름에는 이런 거 괜찮지. 이 정도 노출은 괜찮잖아요. 저 뭐 스트라이프 셔츠 입거나 블루 셔츠 같은 거 입을 때 이 안에는 흰색을 입어줘야 딱 시원해 보이거든요. 올 흰으로 입어도 좀 깔끔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 기본 화이트지만 조금 더 파임이 있고 살짝 더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나시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축성이 좋은 제품들은 입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파임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계속 내리거나 이러면 더 여기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셔츠가 긴 팔이기 때문에 넥 부분이 너무 이제 쪼여지면은 약간 더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팍 파여줘야 여름에 좀 예쁘게 입을 수 있으니까 기본 흰 나시도 아주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너웨어 셔츠 입는 느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즘 완전 이렇게만 입고 다녀가지고 진짜 셔츠 컬러별로 입고 이너 컬러별로 입고 이렇거든요. 너무 심플한데 내 나이대에 너무 편하게 입기 좋은 스타일링이잖아요. 별거 없는데 또 세련돼 보이고 그래서 요즘 아주 애정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괜찮다. 이번에는 스트라이프. 거의 깔별로 지금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스트라이프는 하나 있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후기가 되게 많고 인기가 많길래 제가 구매를 해본 건데 이거는 사이즈가 되게 여유 있어요. 좀 이쪽도 헐렁하고 그래서 566분들 전부 다 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여기 넥 부분이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해 보이게 많이 파져 있는 제품이고 사이즈도 살짝 여유 있는데 스판도 좋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렇게 엄청 여유 있죠. 길이감도 적당해서 얘도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입으면 예쁘거든요. 이거는 여름에 이렇게 하나만 입고 뭐 숏팬츠나 청바지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저처럼 그냥 셔츠 안에 이너로 입어도 괜찮아요. 566이 입기에 적당한 사이즈? 이런 느낌. 괜찮죠? 스트라이프인데 크림 컬러랑 블랙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고급스러워 보이고 또 그냥 어떻게 입어도 좀 무난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냥 흰 반팔 티 위에다가 비스티에처럼 입어도 괜찮고 이것도 무난하게 아주 입기 좋은 이너 나시. 괜찮죠? 이 제품은 블랙 그냥 딱 붙는 그런 나시인데 여기 앞에가 좀 스퀘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끈도 끝쪽으로 딱 되어 있고 조절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탑으로 입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입어보니까 저한테도 딱 잘 맞거든요. 이게 신축성이 엄청 막 잘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적당하기 때문에 입었을 때는 실루엣이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난 좀 시크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블랙 나시를 또 입어줘도 너무 예쁘지. 원래는 이거 흰색이 사고 싶었는데 바로 품절이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이라도 사야겠다 해서 샀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얘는 길이도 청바지 그냥 안에 안 넣고 위에 꺼내도 괜찮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 블랙에 화이트 데님은 시크, 세련된 느낌 나잖아요. 이런 안에 보면은 골질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유방 어떻게 없어요? 안 없어져. 이렇게만 입어도 너무 좀 시원하고 느낌 있잖아요. 여기 선글라스 딱 껴주면 너무 예쁘지. 흰색 셔츠 하나만 있어도 안을 어떤 컬러를 입고 어떤 느낌으로 입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 어떤 건 캐주얼하고 어떤 건 세련되고 어떤 건 좀 편한 스타일이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안에 이너만 바꿔줘도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이너 셔츠 입을 때는 무조건 액세서리는 좀 많이 해주는 게 훨씬 예뻐 보여요. 요즘에는 크고 볼드한 귀걸이들 많이 착용하시더라고요. 과해 보일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얼굴이 더 예뻐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좀 두꺼운 걸 산 건데 이 골드나 실버나 다 상관없이 조금 볼드한 느낌의 그런 제품들을 같이 착용하시면은 아주 예쁘게 코디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딴딴딴. 마지막 제품은 약간 사틴 재질의 나시를 가져왔거든요. 얘는 안에 넣어서 입는 게 아니라 앞에가 이렇게 좀 헐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빼서 자연스럽게 입는 거예요. 원래 이제 셔츠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얘만 입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조금 이제 팔뚝살 없고 날씬하실 분들은 요거 하나 입고 바지나 핫팬츠 같은 거 입으면 너무 멋스럽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끈 조절이 가능한데 이렇게 파임이 좀 깊게 나온 스타일이거든요. 옆에도 여유 있게 푹 파져있는 스타일이어서 휴양지 같은 데 여행 갈 때는 이제 나시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럴 때 딱 붙는 나시 말고 살짝 여유 있는 핏에 이런 제품에다가 바지 딱 입어주면 너무 멋스럽지. 진짜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 컬러는 또 블랙으로 선택을 해서 과하게 좀 튀지 않는? 자세히 보시면은 요 끝에가 다 레이스 처리가 돼 있어요. 멀리서 볼 때는 모르겠지만 디테일을 살피면 굉장히 예쁜 스타일? 얘 앞에 살짝 이렇게 올리면은 크롭처럼 좀 배꼽 살짝 보이게 입을 수도 있어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연출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좀 살랑살랑 거리는 그런 나시거든요. 다이어트 성공하면은 이거 하나 입고 그냥 진짜 휴양지 같은 데서 시원하게 입고 싶거든요. 정말 시원한 와이드 팬츠에다가 쪼리 신어줘도 너무 예쁘고 진짜 그렇게 입고 싶다. 얘는 요 끈이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전 얇은 끈인데 요렇게 끈 조절할 수 있어서 본인 요 어깨나 가슴 라인에 맞춰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홈웨어로 입는 것도 너무 괜찮아요. 저 집에서는 여름에 그냥 이런 편한 나시 같은 거에다가 편한 바지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홈웨어든 아니면 라운지룩 같은 느낌으로다가 입기도 괜찮고 소재 때문에 살짝 섹시한 느낌도 들어서 이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컬러가 아이보리랑 크림이랑 블랙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블랙이랑 아이보리 완전 강추고 이 제품 놀러 갈 때 필수품. 휴양지 갈 때, 바닷가 갈 때 너무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모니가 왔나 봐요. 오늘 제가 소개한 제품들은 편하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꼭 들어가서 자세히 봐보시고 저는 이제 모닝 왔으니까 개도 짖고 난리 났네. 금방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벤트도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 이너 하나만 잘 입어줘도 여름 스타일링은 끝! 가장 편하고 가장 예쁘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그럼 전 진짜 나가볼게요. 모닝이께서 빨리 나오라고. 그럼 모두 안녕! 뭐라고 할 거야? 안녕! 모두 안녕!